요새 미국에서 너무 지겹습니까? 벌써 졸업했습니까? 더 신기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그럼 한국 회사에서 취직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알면 되는데 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30%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한국 문화하고 한국말이 익숙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새 4%입니다. 좋은 회사에 일이 하고 싶으면 한국어를 알면 좋겠습니다. 영어만 알면 한국어를 배우기가 좀 힘듭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알아봐야 됩니다. 한국어를 혼자 배우면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말로 편하게 연습을 하고 싶으면 한국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한국말이 익숙한 후에 한국 친구하고 같이 한국말로 인터뷰를 연습해야 됩니다. 가끔은 미국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친구들은 아마 가족이 아직도 한국에서 사십니다. 혹시 그 친구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회사에서 취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인터뷰 스타일하고 미국 회사의 인터뷰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인사하는데 사람의 눈이 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인터뷰에서 인사하는데 눈이 안 보면 매너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회사에서 직원이 얼마 돈을 버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인터뷰 때 그 질문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 돈 얘기를 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한국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면 아름다운 얼굴이 있는 사람이고 눈치 많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회사가 새 직원을 찾으면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회사한테 사진을 보냅니다. 이 리역 써 라고 합니다. 인터뷰하고 싶으면 한국 화장 스타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요새 많은 화장이 불편하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화장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뷰 가는 시간대 밝은 색 말고 어두운 색으로 입고 갑니다. 요즘 남자한테 와이셔츠하고 까만색 바지 유행합니다. 요새는 여자한테 어두운 파란색 정장이 제일 좋습니다.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 말은 잘 들으면 한국 회사에서 취직할 수 있습니다.